왓쏘 시오시오시오 쏘시입니다. 여러분, 제가 드디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요. 이게 새로운 집에 냉장고입니다. 와, 지펫 양문형 냉장고. 와, 이게 나온 지가 벌써 한 20년이 됐는데 많은 주부님들의 어떤 그런 갖고 싶은 냉장고였죠, 여러분. 이거는 10년 됐어요. 하지만 10년이 지났음에도 와우, 죽입니다. 냄새 죽입니다, 진짜. 와, 후각 세포가 다 죽을 것 같아요. 김치를 한 10년 동안 같이 썩힌 그런 냄새가 납니다, 여러분. 와, 어떡하냐 이거. 냉장, 냉동 식품들 넣어두고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엄두를 못 내고 있어. 그래서 오늘은 10년산 김치 썩은 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주와 맥주로 말이죠.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요 소주 맥주가 냉장고 냄새를 잡는데 한다고 하더라고요. 맥주는 제일 싼 거, 이슬처럼 깨끗해지라 아주 그냥 냉장고의 냄새를 싹 잡아 볼 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캠코더도 좀 소독 좀 하고 오랜만에. 여러분, 아주 이슬처럼 깨끗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왜 자꾸 내려가냐 이거. 일단 소주부터. 취한다 취한다. 소매. 많이 늙었다 여러분. 이거 힘이 없어요, 힘이. 팔이 안 움직여요. 다 뿌렸어요. 근데 맥주가 약간 끈끈한 느낌이 남아가지고 소주를 좀 더 많이 뿌렸거든요. 그리고 또 이게 집주인 분께서 깨끗이 닦았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좀 더러워요. 요런 거 다 빼가지고 이거는 엥? 요런 거 부속품 다 빼가지고 따로 설거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한 번 더 마무리! 이슬처럼 깨끗해져라! 방치를 해둘게요, 여러분들. 와, 땀 났어. 이거 하나도 안 나는데요, 냄새가? 1도 안 나는데? 어떻게 된 거지? 후각 스포가 벌써 다 죽었나? 야, 살아나봐, 살아나봐. 오, 냄새가 안 나요. 그 맥주 냄새도 안 나고 소주 알코올 냄새도 안 나고. 아닌가? 자, 이제는 깨끗이 닦아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와우. 여러분, 제가 닦으면서 자세히 맡아봤는데 진짜 냄새가 안 납니다. 됐어요. 불 들어왔죠? 여기 보시면 기능에 탈취가 있거든요? 이건 있으나 마나.
뭐지? 왜 냄새가 다시 나는 것 같지? 세포가 살아났나? 네, 어쨌든 냄새가 줄긴 줄었습니다.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소주랑 맥주 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냉장고에 두면은 탈취 효과가 있대요. 네, 그렇게 해야겠어요. 냄새가 좀 있어요. 어쨌든 소맥으로 냉장고의 냄새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. 이건 언제 다 닦냐? 망했네.